갑시다. 자, 이번 판은 서포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탈진 들어주고 뿅뿅. SSS 알랄랄님께서 별풍선 70개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서포터는 바로바로 잡혀. 즉시 큐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터는 즉시 큐라고 보시면 돼. 내가 전에 소세지 하나 든 다음에 소세지 껍질 벗기기 전에 큐 돌리고 껍질 벗겨야지 했는데 누르자마자 잡혀. 껍질을 못 벗겼다는 슬픈 사실이 있어. 어? 아, 세상에. 그때 내가 소세지를 끝날 때까지 먹지 못했지? 말자하. 말자하, 베네. 민기 김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폰 야스 하세요. 그럴 거면 그냥 탑 가세요, 니마. 왜 서포터 가가지고 야스오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서포까지? 원딜님! 어떤 서포터 좋아하세요? 민초 잘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아, 다 잘하는데 좋아하시는 서포터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서포터 있나? 키키키. 원딜 잘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는 서포터가 있으시더라고요. 수비적이면 잔나나 소라카, 공격적 가실 거면 브라움이나 스레시 해주세요. 와, 이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분석인데 세상에, 좋아하시는 서포터가 많으시네요. 그거 빼고 갈게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어서 저를 좋아하시면 질투하거든요. 좋았어. 저거 빼고 가야지. 아, 세상에, 너무 이거 편식하는데? 이거 뭐뭐야? 소라카 잔나 브라움 스래시. 소라카 잔나 브라움 스래시. 자라 그냥. 그럼 스래시 갈까? 스래시를 내가 잘하긴 하지. 펜갑의 안일건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해요님, 별풍선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제주 이썸님 감사하고요. 민기 김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뭐가지? 내 앞에 있는 게 쓰레쉬밖에 없군! 아, 제 앞에 있는 게 쓰레쉬밖에 없어서 쓰레쉬를 갔습니다. 아,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오케이. 저 남잔데요. 네. 알아요. 아라라고 불러도 돼요? 점화가라고? 그럴까? 왜 그러냐고? 원래 서포터는 분위기 메이커요. 재밌어야 돼요. 서포터는 유머 센스 없으면 서포터 하지도 못해. 서포터는 부시 속에서 할게 없어. 그래서 채팅을 쳐야 돼. 그 채팅 한마디 한마디가 팀원에게 비타민이 돼야 돼. 그래야 서포터가 이기는 거야. 뭐야? 이즈리얼 미드인가? 서포터 누구야? 아, 트런들 서포터네? 잠깐만. 그러면은 점화 들 필요가 있나? 점화 들자. 가자. 고고고! 오케이, 고고고! 형 미션 있다는데요? 또 뭐, 성계지. 또 미션 성공할 때쯤 돼서 미션 취소했는데요? 갑자기 그러더니 숨은 미션 하실래요?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성계야, 지금 미션 건 거?
이건 취소 안 해도 된다고? 어려운 미션인가 보구만. 700개의 미션 갑니다. 이즈 랜턴 태우기. 와, 세상에. 랜턴 타고 밖으로 나가라. 아, 아니야, 아니야. 성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성계가 내 방송 많이 좋아했는데. 성계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별 다 당신께님. 별풍선 1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가자. 이즈리얼 랜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임? 호신술님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딴 미션 건 거예요. 호신술님과 정말 상반되죠. 호신술님은 항상 해머리가 할 만한 이벤트 걸어주지 않습니까? 서포트로 1킬당 100개가 올게요, 형. 아, 호신술님까지 영향을 받아버렸네. 성기애한테. 그러면 이거 3 살짝 킬 먹어볼까? 그러면 이거 3 살짝 해무리가 킬에 손 좀 대볼까? 어? 아버지 반찬에도 손 대는 난데 원딜 킬에 손 못 댈 게 또 뭐야? 어? 형 20억씩 달성하면 200개 미션 갈게요. 아하, 이 친구들 그냥 주고 싶으면 줘 임마. 그렇게 임마. 어? 감춰놓지 말고. 아, 이 친구들 엄청 감춰놓는구만. 이거 왜 시작 안 해? 누구야? 아, 쉐니 66%.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아, 이번 판 재밌게 한번 가보죠. 오랜만에 하는 서포터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돼. 좋았어. 챔피언십 스래시. 진정한 스래시 챔피언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스래시를 잘해요. 제가 좀 부족한 게 피지컬을 신경 쓰다 보면 맵리딩을 못하고 맵리딩 하다 보면 피지컬이 안 나오는데 얘는 좀 라인전이 복잡하지 않잖아. CS도 안 먹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좋아져가지고 스킬샷도 좋아지고 괜찮아져. 스래시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적 원딜 솔킬 따면 100개 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션 진짜 많네요. 세상에. 어? 오늘만큼은 제가 진짜 탐크루즈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션 제가 다 수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쓰레시들 중에 고대 유물방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로 멈추세요. 멈추시고 루비스전 가십시오. 대체 왜 쓰레시로 고대 유물방에 갑니까? 그건 원딜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자, Q 말고 스마트키 다 풀어주시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원딜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고대 유물방에 가면 그거 막타 못 먹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대포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핑 찍을 때면 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것 때문에 게임 플레이가 잘 안 돼. 원딜하면 어? 스트레시는 원딜처럼 막타를 먹어야 돼. 그래서 진짜 힘들다고 막타 먹기가. 고대 유물방패로 히든 미션 있다고? 탄소아이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어? 또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랜턴으로 용 땡기기 막 이딴 거 하는 거 아니야? 랜턴 맞춰서 랜턴으로 킬 먹기 그런 거. 어? 랜턴을 이즈리얼 머리통에 내려치는 거야. 좋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히든 미션 해물님 그레이브로 땡기시면 별풍선 50개 드릴게요. 자신 없나요? 친구야, 자! 자, 친구야. 친구 이거 라면 먹고 혹은 치킨 먹고 잘라든가. 이 친구 티모 김호티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친구 이거 팬클럽 가입도 아직 안 했는데 미션을 걸다니 그러면 안 돼. 우린 아직 그 정도 신뢰가 쌓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타이머딩거 그릿길기 600개 미션 갑니다. 여러분들 미션 마음껏 거십시오. 전 자유롭게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 플레이 자유 속에 질서 속에 무질서가 있듯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듯이 제가 자유분방하게 플레이 하지만 아, 왜 먹어 이거 왜 먹어. 오케이. 고대 유물방패인 줄 알았어. 오케이.
어? 드레이븐도 고대기 물방 된 줄 알았나 본데? 어 이거? 잡았다! 아 까비 누가 봐도 아깝다. 아야 아야 저거는 못 먹는다. 저거는 못 막아. 아 내가 옛날에 막 철도 씹어 삼키는 나이 때는 3개 연속으로 막 씹어 삼키는 것들 지금은 2개가 최고다. 와 더 진짜 많이 한다. 더 진짜 많이 하네. 내 중학교 친구 중에 덧니가 났던 친구가 있는데 저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그 친구가 떠오르는 마음이야. 추억을 떠올리게 해줬어. 케이터리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영혼 좀 먹어라.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영혼을 못 먹어서 이런 대답밖에 못하네요. 형 퍼블 따면 200개 쏠게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한아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았다! 아하 이걸 잡다니. 아하 크랑크랑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소아이님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주면서. 아 이 블리츠는 참 여기서 재밌는데 여기서 땡기면 무조건 거의 킬 나오니까 여기서 재밌는데 스트레스는 그게 참 아쉬워. 자 먹어. 신경 안 쓸게. 네가 알아서 먹어.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어디가 임마 감히. 200 날아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원래 내게 아닌데 본전이네 라고 생각해야지. 또 흑백하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먹어. 그렇지 여기서 던드를 땡겨버려. 한방 쳐 이 자식이. 일로 가라. 일로 와. 어디 마카! 야! 아 이블린이 속상하겠다. 이블린도 킬 많이 먹고 싶을 텐데. 그래도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밀고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풋장 진종이님께서. 어 근데 풋장님이 걸어주신 미션이 아니었는데. 풋장님이 걸어주신 미션이 아니었잖아요. 1킬씩 먹는거 아이디를 바꾸신건가? 나 집에가서 랜턴 이거 돈번걸로 이거 좀 사올게요. 네 풋장님. 풋장님이 걸어주신 미션이 아니었잖아요. 풋장님 그야 좋아하기 때문에 샀어요. 아 아, 나도 좋아해요. 아, 부장님 말고 별풍선 쏴주셔서 좋아한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통했군요. 감사합니다. 고대 주화 하나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 감지 하드랑 렌즈 하나 사야지. 가자 꼬꼬꼬.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곤산 안 산다니까. 나는 고대 주화가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거든.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자동템이야 자동템.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라인 왜 거지같이 밀고 집에 가셨음. 그냥 집에 가시던지 하시지.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W 스마트 킬 덕분에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딩 하나 하자. 여기에 핑크하드 하나 해놓고 여기에 와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와드. 오케이 자 기다려라 친구야. 아 이거 호신솔님께서 아까 참 호신솔님이 미션을 걸어주셨지. 해물이 1킬 했다며 이렇게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서포트인 줄 알았다면 내 미션을 걸지 않았을 텐데. 하지면 별풍선 10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덫을 먹고 있습니다. 덫을 먹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신솔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좀 있어줘라 제발. 알았어. 됐다 이거 먹으세요 드레이브님.
이거 더 맛있게 생겼어요. 드레이브는 혼자 다 하네요. 아닌데요? 겉은 제가 혼자 다 먹는데요? 아유 이거 왜 건드려 자꾸. 겉에 걸리면 자동 공격을 하네. 페이트는 땡겨라. 아 까비까비 아까비. 자 랜턴 받아라. 그렇지. 잘 가세요. 진 죽었습니다. 오케이. 요이구 가냐? 갈 거냐? 아, 갔네. 드레이븐 센스 굿. 드레이븐 센스 굿. 아, 호신 솔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를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거 드레이븐 몇 킬 먹었어? 1킬? 좋았다. 드레이븐도 많이 먹었구나. 좋았다. 집에 가죠. 근데 이거 2킬은 드레이븐이 둘 다 못 먹는 상황에서 먹은 거라 진짜 잘한 킬이었어. 감사합니다 호신술님. 정말 현명한 킬이었다. 여태까지는 드레이븐 없을 때 먹었으니까 이제는 있어도 먹어봐야겠다. 기동력의 장화가 좋나 아니면 신속의 장화가 좋나.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유목민의 메달부터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딜 가버려요 형. 닥쳐. 닥쳐. 미션 걸렸다고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적을 처치. 예전에 핑크 와드 그거 지우는 오라클 있을 때 누가 와드 지울 때마다 별풍선 50개씩인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돈 버는 족족 오라클 사면서 와드만 지우러 다녔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다고. 게임이 끝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돈의 노예인가.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나? 어? 그때 내가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다 집어넣고 와드만 까고 다녔단 말이야. 그럼 안 돼. 경험을 통해 난 깨달았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미션 걸어주신 분도 원하지 않아. 좋아. 이렇게 드레이븐 줘야 될 땐 드레이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미션 걸어주신 분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알겠니? 좋아. 일로 와. 여기서 전멸 하나 먹고 하나씩 나 데워봤자. 너는 이미 마스터이는 드레이븐 손에 죽었다. 아 까비. 언제나 모험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린 여태까지 대부분의 모험을 성공했습니다. 이제서야 여유가 생겨 말합니다. 좋아해요. 좋았어. 좋았어. 이거 하나 사주자. 포도사탕. 좋았어. 어 이거 팔아. 이거 사야 돼. 475원 아니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세상에. 다시 포도사탕 더 먹어야지. 오케이 가자. 고고고. 드레이븐님은 말이 많이 없으시네. 상남자 스타일인가? 드레이븐님 랜턴 타실게요. 좋아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있어. 가성비 갑이다. 세상에 가성비 갑이야. 일로 와. 미니언 사이를 땡겨야 되는데. 아 아깝다. 이거 먹으면 한방 치러 오겠지? 여기서 이쪽을 땡기면 아 까비까비. 아 아깝네. 그래도 전멸 뺐으니까 상당한 이득이군요. 학살 중입니다. 좋아 좋아. 하나씩 먹자. 하나씩 누나 먹어요. 와하. 우리 아주 잘 통합니다. 말은 안 통해도 행동은 잘 통해요. 바디랭귀지면 충분하죠. 아! 체근 당했나 얘? 아닌데 아까 한마디 했는데 스트레시랑 뭐 추천했었는데.
어? 어, 이블리님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나? 가던 길에 지나가신 것 같아. 아, 체금도 한 번씩. 아, 그래? 체금 제한이면 그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승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 아, 근데 잘하는 친구들이 사나운 경우가 많아. 왜 잘 싸우는 걔가 사나운 거랑 같은 위치인 것 같아. 좋아. 지금 막 욕한테 귓속말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죽어버려! 날개를 접어주겠어! 개 같은 욕!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돌아다녀야겠다. 이즈리얼님 안녕하세요? 이즈리얼님 안녕하세요? 님이 이름을 이즈리얼로 정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리얼 못하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되었죠? 원래 이즈리얼님의 이름은 이즈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즈리얼님이 리얼 못하기 때문에 이즈리얼이라는 애칭이 붙은 거겠죠? 이즈리얼님 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님? 샤님이 복면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허접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볼까봐 모습을 감추는 것이겠죠. 좋았어. 챗님도 제가 갱을 가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하! 와드 선물 감사합니다. 풍족한 한가위네요. 좋았다. 제발 한 방! 아! 아! 이거 여섯 방 안 되나? 이거 여섯 방 치려고 공속된 가면 게이트롤이겠죠? 좋았어. 좋아 좋아. 어 야 여기다가 여기서 풀을 내려 버리고 여기서 정글 쓰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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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받으면서 기다려. 좋았다. 아 아깝다. 조금만 더 견뎠으면 다들 왔을 텐데. 우리 편이 나르님 왔으면 나르님 분노 상태라서 조금만 버텼으면 다 일망타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 어, 못내 생각나네. 생선에 부족 사야지. 목숨이 생선했으니까 지금 사면 딱 어울리는 템이야. 영감을 얻었어. 이거부터 간다. 이것도 하나 가지고. 좋았어. 전멸 아깝네요.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전멸은 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방송 보시면서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오 주인님께서 벨포부터 18기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현재 700개 히든미션 40% 성공하셨습니다. 알았다 성계야, 넌 나에게 너무 많은 힌트를 주었다. 내가 미션 IQ 180에 천대 해버린대. 이거 영혼 100개구만. 영혼 100개야. 영혼이 지금 32개이기 때문에 거의 40%지. 좋았어. 영혼이구만. 영혼 포탑을 파괴. 좋아! 영혼을 모아야겠구만! 이복의 성계! 자네 나한테 들켰어! 그래요 주인님 별풍선 빨개 선물 간다! 그럼 32%지! 야! 친구야! 32%가 그러면은 바로 알잖아! 성계가 그 정도로 허술한 줄 알아? 32%라 그러면 당연히 영혼 32개 30... 영혼이구나 하지! 히든 미션인데 빡대가리야! 좋았어! 좋아 좋아! 올! 봐봐! 하하! 전개! 내가 자네가 40%라고 한 이유까지 맞추니까 자네 너무나 놀라는구만! 전개 이 녀석! 주머니 열어놔! 전개 이 녀석 주머니 열어놔! 빵꾸 뚫어버렸어! 줄줄 세게 하기 전에! 좋았어. 벌써 38개야! 근데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100개 모으기? 큰일났네! 승천 왜 안 쓰세요? 승철이었으면 썼을 텐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승철 씨거든. 그래서 어 지금 철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절대 잊지 않듯이 승철의 부적이었으면 내가 이거를 절대 잊지 않을 텐데 승천이어서 좀 아쉬워. 그래요 주인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팀이었어! 아 세상에! 뭐야! 왜 같은 팀처럼 생겼어? 나랑 동족이라 그런가? 어! 스레시도 외계인이라서 같은 팀이라 생각했어. 다른 팀이었구나. 어 세상에 깜짝이야. 갑자기 웃던 녀석이 그 얼굴로 나를 물어서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자 영혼 먹어주고 점점 영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100개를 모아야 하는데요. 그래요 주인님. 별풍선 한 개 선물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와딩 하나 해주고 그레이오 주인님께서 또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마 임마. 어디가 나르한테 왜 가. 나르야 빠져. 나르야 빠져. 나르야 빠져. 그렇지. 나르야. 나르야.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그렇지. 안 타도 잘 빠져나가는. 그렇지 타. 타. 그렇지 타. 아이고 없어졌다. 힌트가 랜턴이에요. 랜턴으로 모으는 거니까 영혼은 랜턴으로 모을 수 있잖아. 이복의 성계 머리 좀 그만 굴리게. 혼선을 주려고 머리 좀 그만 굴려. 나 임마 어? 안 속아 임마. 그래요 주인님 별부터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성계 이번에 자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네의 양심을 지켜야 되네. 자네의 어 히든 미션이라고 내가 지금 미션 확실하게 안 밝혔다고 100개 먹었는데 막 갑자기 이상한 미션으로 막 변질시키고 그러면 진짜 안 돼. 자네 일로와. 좋아 좋아 좋아. 저 아무 말도 안 함. 아 그래? 아, 내가 오해를 했구만. 좋아 아군이 당했어. 오케이 와 지렸다. 그래서 해물방송이 팬티 한 장으로는 부족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두 장씩 입고 보세요. 좋아 좋아. CS 다 뺏어먹고 있네. 하이머딘 건데 어때? 드레이븐도 아니고 내가 하이머딘과 눈치까지 봐야 돼. 내가 눈치 보려고 서포터 했어. 자 좋아 좋아 집으로 가자. 좋아 이거 저걸 가야겠구만. 어? 솔라리의 펜던트를 가야겠어. 솔라리의 펜던트. 펜던트 어디갔지? 여깄다. 어? 신발도 사야지. 주행력의 강화. 아싸 템 엄청나게 좋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쿠키 팔면 나오나? 어 쿠키 돈을 많이 줬네. 내가 만든 수제 쿠키라 그런가봐. 고마워요. 가자 뽀뽀뽀. 가자 형. 방송 보다가 너무 웃겨서 내일 학교 안 가야겠어요. 아 세상에 내가 걸렸구나. 저 친구 어차피 학교를 안 가려고 생각하고 하이에나처럼 이유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걸렸구나. 아하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하하. 좋아. 야, 너. 짜식. 아, 잠깐만. 아, 너무나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니까. 57개 모았어. 58개.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빨리 먹어. 드레이브나. 그렇지. 다 먹어 다. 뭐야 뭐야. 얘부터 잡아. 얘가 우선이야. 우와 우와 우와. 도와줘야 돼. 짜식 같이 같이 포탑 같이. 그렇지 야호 승천의 부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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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랑 같이. 그렇지 포탑 잘한다. 그렇지 나이스. 포탑 개사포탑이야. 개사포 돌아. 그렇지 좋았어. 너희 머리털 냄새로 정신 못 차리게 해. 좋아
두 개 사야지. 예언자 형도 사고 가자. 꼬꼬꼬. 레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꼬꼬꼬. 현재 본방과 모방과 중계방. 야 이제 2시가 다 돼가네. 2시가 다 돼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는 요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출근도 하시고 학업의 전선에서 또 생업의 전선에서 많은 분들이 또 내일 바쁜 생활을 하실 텐데 해물이 방송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아! 아! 점지열 두 개를 날리다. 돌아와! 여기! 빠생! 아! 조막 걸었다! 내 거다! 아싸리! 오케이! 오케이! 굿샷! 포탑을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즈리아로 땡겨버려! 야야! 맞지? 빠생! 안돼! 나를 살려! 나를 살아! 살았다! 오케이! 빠지고 여기서 이즈리얼을 또 땡겨! 여기서 잠깐! 여기서 비전이 높을 때 위로 옮기고 마무리 지어! 좋았어! 좋아! 나는 살아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 그렇지! 안전하게 빠져나가라 내 새끼들! 그렇지! 좋아 좋아! 나를 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다음엔 같이 죽어야겠어! 다음엔 같이 죽어야겠어. 좋아해 성매사까? 이거 살까요? 저거 좋나? 좋아해 성매사서 도가니 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 성매 갈까요? 아 뭐야 누구 소리야? 아 또 우리 여성 팬들! 아니 좋아해가 아니고 좋아해 성매! 아! 아 내가 또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구만. 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가행 가세요. 그래 그럴까?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AP가 없으니까 이거 가야겠다. 가자 꼬꼬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자 꼬꼬꼬. 전장의 지배자 마무리. 여러분의 심장이 근데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거리세요? 삼겹살이세요? 아 수고. 아! 안돼! 아 이거 썩기. 아! 안돼! 아! 아 안돼! 아! 자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미쳐 모였나? 내가 말한 게 맞지? 아까 그래서 40% 정도라고 했지 32%라 그러면 너무 보이니까 맞나 성계? 성계 미션이 뭐였나? 100개 맞나? 해물령 미션은 모두 다 태역이었고 하이머딘 것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이머딘 거 개자식 리포트를 해야겠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한테도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저희 랜턴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비한 자식을 봤나? 그럼 안 됩니다. 이건 저의 사정이니까요. 아이고 호신솔님께서 킬 먹었다며 해물이 4킬이나 했다며 별풍선 200개를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디 화장실 다녀오셨나봐. 감사합니다. 호신솔님께서 별풍선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40이라고 한 거죠. 내가 완벽히 틀려버렸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하이버님 거 랜턴 태울 생각은 안하고 영혼만 먹으러 돌아다녔으니 하하 상당히 이거 섭섭하구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신수울님의 미션이 함께했기에 더욱더 재밌는 한판이 하려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트래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상단에 그리고 PC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업버튼 자주 오실 것만 즐겨찾기 버튼을 알림이 등록하시면 뱀을 하는 랜덤 방송을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그리고 자주 오실 거라면 구독하기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생 좋았어. 뭐라고?